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 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덤납시다. 여러분, 어제 밤에 기뻤죠? 대만한테 야구가 져서 좀 그랬는데 어제 저 이겨서 금메달 따고, 또 늘 축구가 중요한데 더더구나 한일전이 붙으면 또 그렇죠. 근데 또 이겨서 또 금메달. 어제 온 국민이 다 기뻤을 겁니다. 또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히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한 주간이 아니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종 안에서 복되고 성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한 데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의 머나의 비유로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한 종에 다섯, 한 종에는 둘, 한 종에는 하나 각각 따로 맡겼지만, 예, 머나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머나씩을 맡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고 그때 예, 받는 그 상급과 그 모든 것은 거의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와 책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책임. 더 큰 소리로 은혜와 책임. 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은혜고 복입니다. 한국이 옛날에는 너무 못 살아서 꼴찌 중에 꼴찌였는데 이제는 잘 살게 되어가지고 국력이 예, 세계 6위니 10위니 11위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은혜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아무리 재벌의 총수를 봐도 대통령보 권력자를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좀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우리같이 그런 사람 이렇게 보겠지만 적어도 은혜를 받고 깨달은 우리들은 네,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요. 네. 우리 성도들은
이 마땅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는 다섯 달란트, 한 종에는 두 달란트, 한 종에는 세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맡깁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은 그냥 너희 뭐 그냥 주니까 먹고 놀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는 뜻으로 맡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이 이거 큰 돈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뭐 또 이렇게 학자 따라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41kg 정도를 생각합니다. 킬로그램. 그럼 그냥 계산해 쉽게 40kg을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나라 금시세는 어때요? 그럼 한돈이 얼마입니까? 예, 한돈은 3.75g입니다.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 예, 1g의 순금 시세는 약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g이 10만 원이면 한 달란트 약 40kg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무려 4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큰 돈이에요. 다섯 달란트면은 200억 가까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주인이 그냥 맡겼어요. 이것은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은혜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자, 너희는 그 은혜로 예,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가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뭐 돈하고 딸 수 없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딸 수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꾸 더 달라고만 합니다. 물론 이 은혜 입은 자도 하나님 이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감사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없어지고 자꾸 다 달라고 더 달라고만 자꾸 합니다. 그래 안 주면 불평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예. 참 신앙생활에서 예. 더 승리 있게 됩니다.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먹고 입고 자고 오죽 알아서 해 주시겠느냐 그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내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무 타지요. 그리고 네, 우리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란 은혜를 나는 이미 입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마지막에는 모든 초태생을 죽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먼저 피를 문설주 바르고 문턱에 바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죽음이 없고 나머지 애굽 땅에는 집집마다 장자, 초태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나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다시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난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걸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 다 같이 아빠, 더 크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대통령의 자녀만데도 큰 회사의 자녀만데도 어깨 힘주는데 대통령을 살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재벌을 재벌 만들기도 하고 거지로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와 책임. 예, 은혜를 입은 자들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자들에는 또 마땅한 큰 책임이 따릅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다섯, 둘, 하나를 맡겼을 때는 용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너 알아서 그냥 먹고 잘 살아라. 그 준 게 아닙니다. 네. 장사해서 이익을 낳기라고 준 겁니다. 전체 맥락을 볼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근데 한 달만 하면 장사 안 했지요. 근데 안 한 사람이 한 달 내 가져왔을 때 주인은 그러지요. 한 달 내 가져와가지고 주저리 변명 늘어놓을 때 주인은 그럼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까지 받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에게 맡길 때는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고 이자까지 붙는다는 걸 알면서도 은행에 맡긴 이자보다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도록 기대를 가지고 맡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의 책임이 따른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뭐 다섯 달란트 이 정도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이는 은혜는 만극한 은혜입니다. 이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한 책임 따른다. 우리가 잘나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자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들이 뭐냐?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받았다고 하고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잘 하는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되고서도 끊임없이 더 달라,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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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끊임없이 더 달라고는 수도 없이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이 놀란 구원에 대한 그 책임,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적다 이겁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못하고 성료롭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그 하나님의 기대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요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돌아오리라는 데 대한 주인의 말이 된 믿음, 또 주인이 이것을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한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늘 잊지 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대 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형편과 모양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더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부족해서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원수 사랑도 알면서 잘 안 됩니다. 온전한 헌신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받은 은혜에 부응하고 하나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진지하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좀 많이 맞을 것이요. 다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 많이 맡긴 자에게서 많이 찾는다 그지. 잘 몰라서 잘못 행한 자는 적게 맡겠지만 알면서 잘못 행한 자는 더 많이 맡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못할 때 그 말씀을 몰라서 행치 못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깨닫고 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있는 자를 물질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느냐. 자, 이거 내가 네게 주는 거다. 이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줄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드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달려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대 주시면서 10분의 내 것이다 알았지? 하고 10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릴 것을 기대하고 드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예,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낼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 은혜는 마땅한 책임이 따르고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책임.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받은 은혜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나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이런 돈이라면 100대나는 이런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너무 큰 돈이라 갚을 수 없습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러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빚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길에 가다가 자객이 100대는 빈자를 만났습니다. 돈 갚아. 아유, 조금만 말며 주십시오. 그런데 안 감다고 때리고 가두었다 그러지. 그것이 왕의 신하가 본 겁니다. 왕 앞에 보고했지요. 왕이 노하십니다. 여봐라! 그럼 빨리 잡아들이라! 잡아왔습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대는도 그렇게 할 수 없더냐. 요 놈을 어디다 가둬라. 홀에도 낭비지 다 갚기 전에 결탁고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때 너도 이렇게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어라. 이런 그 왕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취소. 잡아 가둔 것은 취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기도 컸고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하나님 기대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겸손한 그를에게 왕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나년 후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로 부족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은혜를 갚을까 하는 뜻을 이룰까 하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왕자리 굳게 지킬까, 내가 죽도록 내가 왕하고 내 죽으면 우리 아들이 왕되고, 그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다윗, 인기가 많아요. 사울은 천칭으로 다해서 만만이로다. 이 다윗을 살려주면 자기 왕자를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받은 복 그것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고 이어서 왕이 될 아들도 전장대도 비참하게 함께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달도 받은 자가 주인의 기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한 달도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혼이 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 괴로악한 종을 어두운 가두라. 예. 그는 예, 멸망으로 그리고 그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받은 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것도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예,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책임.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도 주셨습니다. 죽어도 주셨습니다. 아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예,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은 형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형들보다도 좀 모든 것이 조금 인물이 모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형들 중에서도 베리를 그냥 그렇게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뽑았습니다. 이 다윗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밤낮 그 생각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가지고 다른 데 있습니다. 그때 그 법궤 다시 찾아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갖다 궁으로 이렇게 모시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백사배도 덩신대 춤을 너무 기뻐서 그때 그냥 헐뜯을 제대로 못 맸던가 바지춤이 흘러내림 그것을 왕의 아내인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차오는 걸 보고 왕이 채통 없이 군다고 속으로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갈을 평생 자식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기쁠 겁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다. 그 마음.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왕궁에서 화롭게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법궤는 휴장 가운데 있어. 이게 말이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승리하고 난 이렇게 좋은 궁예를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속에 있다.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너는 전쟁에서 손에 많은 피를 흘린 묻힌 사람이다. 내 몸에 난 아들이 성전 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든다. 그래서 너를 이어서 내 몸에 난 아들이 왕이 될 거고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면 돈도 생긴 만큼은 많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전 짓는 허락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해서 혼난 적도 있지만 그 중심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성전 허락자라고 너가 진다고 했다 하면서 그가 평생 모은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예, 은 100만 달란트, 20만 달란트입니까? 어쨌든 예, 그리고 금 100만 달란트 이걸 갖다가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무수히 셀 수 없는, 달 수도 없는 금은 동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너는 더 보태서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 지어라.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럽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어떤 왕이 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윗같이 그렇게 살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윗같이 못하더라. 어떤 경우는 그냥 그 후손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자를 뺏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던 종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왕자를 계속 붙여주고 예, 그런 역사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큰 은혜를 입고 평생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그 은혜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멋지게 승리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섯이 열을 만들어 왔고 둘을 받은 자가 넷을 만들어 왔어요. 주인이 그러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모나 비유에서는 한 모나를 열 모나 만들어 온 사람에게 너에게 열 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섯 모나 만들어 온 사람에게 다섯 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들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장사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고 더 큰 승리와 상급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을 받은 자를 책망해서 한 달을 빼앗아가지고 한 사람은 다섯을 열을 만들어 왔고 한 사람은 둘을 넷을 만들어 왔는데 넷을 만들어 온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줍니다. 이것은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깨달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란 이 말로 다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 살아 하나님의 기대에 멋있게 부응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내가 100만 원 수입이다 한 달에 예 그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십일조를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쓸게 부족해서 못 드린다? 아닙니다.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를 구기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1억에 수입이 된 사람은 천만 원 11조 당연히 드려야죠.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물질 줄 때 그걸 기대하시고 물질 주신 겁니다. 안 드린 자를 하나님은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쁨으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도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성교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괴는 붕대며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내가 무엇을 더 줄까? 내가 무엇으로 더 채워줄까? 생각하고 땅이 더 아름다운 기름인 것으로 하늘이 더 신령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예.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예. 이걸 다 좀 찾아서 줄을 좀 쳐 놓으세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중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멸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 기대에 마땅히 부응하고 책임을 다하다가 더 큰 은혜 읽고 복을 받아서 멋진 간증의 주인공, 영원한 멋진 승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